타이베이 등 호사인 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등 호사인 대만 최고의 미녀 바둑기사 해이자자. 23. 다 중국 본토에서 열리는 바둑대회 참가를 알리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남겼다가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문매를 맞았다. 해이자자가 무심코 본토 대회 참가를 위해 출국한다는 글을 남겼다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본토 네티즌의 벌떼 공격을 당하면서 즉위 사태가 재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해이자자는 웨이보, 중국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중국 장수, 성에서 열리는 2017년 국제마인드게임스 바둑대회를 앞두고 시합하러 출국하기 전 마지막 훈련이라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 하지만 이를 본 중국 네티즌은 출국이라는 두 글자를 문제 삼았다. 중국 네티즌은 해이자자가 중국 본토에 가는데 무슨 출국이냐며 딴지를 걸었다. 대만인이 중국 대회에 나가는 것은 해외 대회 아닌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인 만큼 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네티즌들은 해이자자를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대만 독립분자를 의미하는데도 미숙하다며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중국의 유명 남자 바둑기사 탕웨이싱, 도 해이자자는 공인이자 바둑계의 여신이다. 중국의 바둑대회 모델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냐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다. 이 같은 비난이 거세지자 대만의 일부 네티즌은 너희처럼 속 좁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대만인들이 중국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해이자자를 옹호하기도 했다. 다른 네티즌은 중국에서 대만, 홍콩에 전화할 때 국가번호를 누른다며 이것부터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해이자자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에 휩싸인 출국을 삭제했다. 해이자자의 아버지는 호주인, 어머니는 대만인이다. 러브즈타이완 골뱅이 이너.co.kr 2017년 12월 15일 14, 40송고